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현장의 임동석입니다. 우리 코스피 지수가 오늘 33포인트가 오르며 1200선을 회복을 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1200선을 넘은 것은 작년 10월 20일 이후 54일 만의 일인데요. 외국인이 6거래일 연속 바이코리아를 이어가며 상승폭을 확대시키는 주연 역할을 톡톡히 해냈습니다. 오늘 센 경제 현장에서는 중소기업들의 늘어가는 부도업체 급증 관련 소식 그리고 최근 1조 원의 수출 성과를 보이며 선전하고 있는 게임 산업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의 자금난이 가중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부도업체 수도 가파르게 급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연초부터 중소기업들이 왜 이렇게 어려운 지경에 놓여가고 있는지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서울경제신문의 이병관 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지난 연말 중소기업 부도업체 수가 상당히 늘고 부도 금액도 무척이나 큰 폭으로 늘고 있다고요. 어느 정도 상황입니까? 사실 지난해 8월 이후 미국 시장 서브프라임 사태가 본격적으로 불거지고 국내 그 금융시장도 굉장히 위기 상황으로 치달으면서 부도업체가 계속해서 늘어왔습니다. 지난 2008년 8월 당좌 수표 약속 어음 기준으로 봤을 때 어음 부도액 기준으로 봤을 때 2008년 8월에는 3,379억 원의 부도 금액이 있었지만 이후 꾸준히 상승하면서 10월에는 5,098억 원 늘었고요. 12월 달에는 7,328억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특히 12월 달은 11월의 부도 금액인 3,676억 원에 비해서 거의 두 배 가까이 급증한 경우인데요. 약속 어음뿐만 아니라 당좌 수표 같은 경우는 부도가 날 경우에 부정 수표 단속법에서 형사처벌 대상이기 때문에 가급적 발행을 꺼리는 건데요. 이 당좌 수표 금액도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계들, 중소 영세 사업자들이 주로 반행 가계 수표 부도 금액도 11월 달에 111억 원으로 11월 비해서 두 배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이 같은 것은 경기 침체로 대기업들도 자금이 어려워지면서 현금 결제보다는 어음으로 미루고 있고 따라서 중소기업들도 어음 발행이 늘어나면서 이처럼 어음 부도 금액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12월 달 들어서 부도업체 수가 상당히 껑충 늘어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보통 연말에 어음 만기가 집중돼 있고요. 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연말에 집중됐던 어음을 결제하지 못해 부도업체가 급증하는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보통 어음은 3, 4개월, 통상 한 120일 정도, 4개월 단위로 발행되는데요. 연말에 자금 수요가 좀 빠듯했던 중소기업들이 주로 연말에 만기 어음을 대거 발행했는데요. 연말이 들어오면서 상당수 그 결제를 못하면서 어음 부도 금액이 급증한 것으로 봅니다. 실제 부도 업체 수도 지난해 8월 178개에서 9월 204개, 10월 324개, 에서 11월 301개로 조금 줄어드는가 싶더니 12월에는 다시 349개로 껑충 뛰어 올랐습니다. 사실 예년에는 만기가 돼도 경기가 그렇게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2006년에 2007년 말의 경우에도 그렇게 부도 금액이나 부도율이 늘지 않았는데요. 최근에는 경기 침체가 경기 악화가 계속되면서 12월에 부도 업체들이 대거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올 들어서도 이틀 만에 90여 개 업체가 쓰러졌다고 하는데요. 부도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고요. 예. 사실 지난해는 금융위기가 주였던 반면 올 들어서는 실물경기 침체로 금융위기가 확산되면서 올 들어 사실 경기 상황은 더욱더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 들어서 2일과 5일 이래 93개의 부도 업체가 쓰러졌고요. 오늘도 확인해 보니까 18개 업체가 또 다시 추가로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영업일수 기준으로 무려 사흘 만에 111개가 부도가 난 셈인데요. 이것은 지난해 일평균 규모 부도 업체 수가 10개 안팎인 것에 비하면 영업일수 기준으로 4일 동안에만 무려 111개가 부도난 것으로 두세 배, 거의 세 배 가까이 일평균 부도 업체 수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이 같은 부도의 무더기가 행진이 계속될지 여부는 앞으로 실물 경기가 더 악화할 것이냐 아니면은 바닥을 찍고 언제 상승할 것이냐 달려 있는데요. 당분간은 앞으로의 시계를 점치기가 어려워서 이 같은 무더기 부도 가능성이 계속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네. 자, 아무리 어렵더라도 우리 중소기업들은 우리 그 경제 근간을 이루는 그 주체들인 만큼 잘 좀 이겨내서 좀 더 좋은 상황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병관 기자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새해부터 생필품 가격이 잇따라 오르면서 우리 서민들이 안 그래도 어려운데 가계 살림이 더욱더 팍팍한 지경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자녀분들 키우시는 분들이 요즘 들어서 이제 학생들이 입는 교복값이 또 만만치 않다라고 그런 얘기들을 늘상 들어왔는데요. 최근 신학기를 맞아서 중고등학생들의 교복 가격이 줄줄이 인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 과연 인상폭이 어느 정도 되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지요. 서울경제신문의 김현상 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교복 가격이 한 얼마나 올랐습니까? 예, 국내 대형 교복 업체 4곳이 신학기를 맞아 교복 가격을 잇따라 올리고 있습니다. 먼저 아이비클럽이 이번 신학기부터 교복 동복 가격을 15% 인상한 데 이어 스마트가 14%, 엘리트 베이직이 10%, 스쿨루스가 5에서 6% 가량 가격을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교복 동복의 경우 상하이 한벌 가격이 20만 원대 중반인 것을 감안해 보면 결국 소비자들은 지난해보다 최소 3, 4만원을 더 지불하고 교복을 사입어야 하는 셈입니다. 때문에 네. 일부 학부모들은 애들 교복 가격이 웬만한 어른 양복값보다 비싸졌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네. 자, 교복 가격이 이렇게 참 비싸다는 게 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사복 입으면 그 옷값 부담도 좀 덜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교복의 장점이라고 알고 있는데 교복 가격이 비싸다는 게 참 이해가 가지 않는데 자, 이렇게 교복 가격이 이렇게 인상이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 교복업체들은 최근 교복에 들어가는 원부자재 가격과 가공 인건비 등이 오르는 등 원가 부담이 높아져 불가피하게 가격을 올리게 됐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학부모 단체와 중소 교복업체들은 생각이 좀 다른데요. 먼저 대형 교복업체들이 유명 연예인을 앞세운 스타 마케팅에만 혈안인데 가격 인상을 부채질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실제로 대형 교복업체 4곳은 현재 원더걸스, 빅뱅, 김연아, 소녀시대 등 이름만 들어도 등등한 10대 아이돌 스타들을 모델로 내세워 판촉 경쟁에 나서고 있는데요. 이는 최근 국내 건설회사들이 경기 불황을 맞아 배용준이나 고소용 등 스타크 모델과의 계약을 포기하는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또 이들 대형업체들은 책 한 권 두께에 맞먹는 두툼한 광고 전단지를 비롯해 노트와 체육복 등 다양한 판촉물을 증정하며 학생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결국 이러한 막대한 마케팅 비용이 제품 가격에 고스란히 반영될 수밖에 없고 이는 다시 소비자들의 부담으로 이어진다는 지적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교복 가격을 좀 합리적인 순으로 누구나 좀 수긍할 수 있는 선으로 낮추는 게 중요할 텐데요. 이렇게 낮출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현재 교복 가격을 낮추기 위해선 먼저 교복 업체들 스스로가 기존의 과도한 마케팅 비용을 줄이려는 노력부터 시작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처럼 연예인을 앞세운 스타 마케팅을 지속적으로 펼치는 한 중고등학생들은 인기 연예인들이 모델로 등장하는 유명 브랜드의 교복을 비싼 돈을 주고서라도 사 입으려고 하게 될 것이고 이는 다시 교복 업체들의 과도한 마케팅 경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또 교복 공동 구매 활성화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는데요. 실제로 학부모들은 공동 구매를 하게 되면 교복 가격을 지금보다 10만 원은 더 낮출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네. 상당수 학교들이 이권 사업에 개입되는 것을 꺼리면서 지난해 전국 중고등학교 중 공동 구매 참여한 학교는 23.4%에 불과할 정도로 참여가 저조한 실적인데요. 따라서 공동구매 활성화를 위한 관련 제도의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뭐 비싼 건 한 벌당 뭐 수십만 원을 호가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수십만 원씩 하는 게 과연 교복이라고 할 수 있는 건지 그런 의문이 조금 듭니다. 자,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김현상 기자로부터 전해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글로벌 경기 불황이 심각합니다. 모든 업종들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죠. 그런데 또 상대적으로 선전하고 있는 업종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우리 국내 게임 산업인데요. 지난 2008년에만 해도 1조 원 이상의 수출 성과를 거두면서 무척이나 선전을 했다고 합니다. 뭐 1조 원 이상 수출을 했다라고 하면은 자동차를 내다 팔든 선박을 만들어 팔든 게임을 팔든 돈을 벌어들인 면에서는 톡톡히 나라의 효자 역할을 하는 건 분명한 셈입니다. 자, 이 게임 관련된 산업에 관한 이야기를 전해 들어보겠습니다. 임지훈 기자를 직접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최근 경기가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온라인 게임 산업만큼은 상황이 다르다고요.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게임 업계는 오히려 불황이 반갑습니다. 네. 경기가 좋지 않으면 사람들은 고비용의 여가 생활을 줄이고 집이나 PC방에서 저렴한 비용의 온라인 게임을 즐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연히 게임 업계의 매출은 늘어나게 되겠죠. 비슷한 예로 과거 IMF 때도 게임 산업은 유례 없는 호황을 맞았었습니다. 또 최근 환율이 떨어지고 있는 추세긴 하지만 고환율을 유지하고 있는 것도 게임 산업엔 호재입니다. 수출 비중이 크기 때문인데요. 지난해 한국 게임 업체들은 사상 최초로 총 수출액 10억 달러를 돌파하는 기록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적자 행진을 이어가던 중견 게임 업체들은 대부분 흑자 전환을 했고요. 메이저 업체들은 호실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자, 이 경기 침체로 힘든 한 해를 이제 게임 업계에는 그래도 큰 어려움 없이 잘 넘긴 셈인데요. 그렇다면 이제 새로운 신년 전망은 어떻습니까? 큰 이변이 없는 한 올해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게임 업계는 좋은 실적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의 경우 NC소프트, 한게임, 넥슨, CJ인터넷, 네오이즈 인터넷 등 5개 기업이 1000억 원 이상의 매출을 거뒀는데요. 올해는 앞서 말씀드린 5개 업체 외에도 한빛소프트와 예당온라인, 위메이드, 엠게임, 엑토즈소프트 등도 1000억 원 이상의 매출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불황 속에서도 수출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 이러한 전망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네. 자, 지난해는 유난히도 이제 게임 업계 M&A 바람도 상당히 많이 불었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시장 구도의 변화도 마땅히 있었을 텐데.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난해는 하루가 멀다 하고 게임 업계의 M&A 소식이 이어졌는데요. 네. 주요 업체로는 넥슨이 네오프를, T3가 한빛소프트를, NHN 게임스가 웹젠을 각각 인수했습니다. 이 밖에도 크고 작은 M&A로 올해 시장은 메이저 업체를 중심으로 한 5, 6강 구도가 공고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덩치 키우기 현상은 글로벌 업체들의 움직임과도 맥락을 같이 합니다. 스타크래프트의 개발사인 블리자드가 액티비전을 합병했고요. EA도 중소게임 업체를 잇따라 인수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올해도 국내 게임 시장에 M&A 이슈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당 온라인은 모기업 예당에서 매각을 검토하고 있고요. CJ인터넷, YNK코리아 등은 각사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매각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주식시장의 침체로 업체들의 몸값이 실제 가치에 비해 크게 떨어진 것 역시 주요 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주요 게임 업체들이 이제 올해 신년 들어서 상당히 많은 어떤 전략들을 세우고 있을 텐데 그것들을 정리해서 들어보고 싶습니다. 크게 해외시장 공략과 내실 다지기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NC소프트는 대작 게임 아이온의 성공적인 해외 진출에 사력을 다할 방침입니다. 지난해 11월 25일 국내 서비스를 시작한 아이온은 오픈 첫날 동시 접속자 수 10만 명을 돌파하고 PC방 점유율 1위를 기록하는 등 국내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했습니다. 이런 기세를 몰아서 NC소프트는 아이온을 중국, 일본, 대만, 미국 등 글로벌 시장에 수출할 계획입니다. NC소프트의 김택진 사장은 최근 인터뷰에서 아이온의 해외 진출로 국내 매출과 해외 매출의 비중이 5대 5 정도가 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넥슨은 올해 신작 개발에 전념할 계획입니다. 넥슨이 올해 선보일 신작만 마비노기 영웅전 등 총 5종에 이릅니다. 또 콘텐츠 업그레이드를 통해 메이플 스토리 등 기존 간판 게임들의 인기도 꾸준히 유지해 나갈 방침입니다. 특히 넥슨은 지난해 네오프를 인수하며 던전 앤 파이터라는 인기 게임을 보유하게 됐는데요. 이 게임을 메이플 스토리, 카트라이더에 이은 해외 성공 대작으로 이어간다는 구상입니다. 이 밖에도 네오위즈 게임즈는 올해 중반 색다른 차원의 1인칭 슈팅 게임 배틀필드 온라인을 출시해 해당 장르의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고 웹젠은 헉슬리 더 디스토피아 등으로 해외 시장 공략에 나섭니다. 그라비티는 라그나로크, 레키엠 등 기존 게임 서비스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또 기존의 콘텐츠를 활용한 인터넷 TV용 게임 개발 등으로 경쟁력을 높여나갈 방침입니다. 네, 자 주요 업체들의 사업 전략을 정리해서 들어봤는데요. 근데 올해 게임 산업에도 위험 요인도 분명히 있을 듯 싶은데요. 예, 물론 있습니다. 각종 규제 이슈가 살아있는 것이 위험 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추진 중인 셧다운제, 또 고스트 오브 포커류 등의 사행성 게임 논란도 여전히 불씨로 남아있습니다. 특히 셧다운제는 청소년 게이머들이 일정 시간 동안 게임을 하면 강제로 게임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만약 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 게임 업계는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게임 개발사들이 게임 서비스로 같이 하는 등의 사업 다각화와 앞서 말씀드린 M&A가 시장에서 성공할지 여부도 리스크 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또 다른 관전 포인트는 어떤 것들을 들 수 있겠습니까? 정부의 지원도 게임 업계 기상도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네. 특히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해 마련한 게임 산업 발전 로드맵이 올해부터 본격 가동됩니다. 2012년까지 총 3,500억 원을 게임 산업 발전을 위해 지원하겠다는 내용인데요. 당시 로드맵을 발표할 때 유인촌 장관은 예산을 충분히 갖추고 짠 로드맵인 만큼 좋은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수차례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 정책이 게임 업계에 얼마나 실질적인 도움을 줄지 지켜볼 대목입니다. 또 게임산업진흥원도 13개 투자기관과 함께 게임 가치 평가 모델을 만들어 투자 유치에 적극 나선다고 하는데요. 이런 정책들이 어느 정도의 결실을 거둘지도 주요 관전 포인트입니다. 네,
사실 게임을 즐기자는 그 성인들 가운데서 게임 그게 무슨 뭐 산업인가 싶은 그런 마음도 들긴 하겠지만 적절한 투자비가 들어가고 또 성공만 한다라고 하면은 매출액 대비 수익률이 상당히 높은 것이 게임 산업인 만큼 앞으로 적극 육성해서 우리 경제에 큰 그 캐시카우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임지훈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오늘의 경제 지표를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의 증시 마감 시황을 알아보겠습니다. 서울경제신문 증권부의 박혜욱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마감 시황부터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코스닥 지수가 코스피 지수가 닷새 연속 상승했습니다. 7일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33.89포인트 오른 1228.17포인트 장을 마치며 두 달 보름 만에 1200선을 또 회복했습니다. 외국인이 5628억 원 순매수하며 지수 급등을 이끌었고 개인과 기관은 각각 5892억 원, 148억 원 순매도로 맞섰습니다. 프로그램 매매는 차익거래에서 2500억 원 규모의 대규모 물량이 나오면서 1803억 원 순매도를 기록했습니다. 네, 자 외국인의 순매수가 연일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도 순매수를 이어갔지요. 네, 외국인은 이날도 어김없이 순매수에 나섰습니다. 규모도 상당했는데요. 외국인은 이날 5628억 원 순매수하며 지난해 3월 이후 가장 많은 물량을 거둬들였습니다. 엿새 연속 순매수로 이 기간 동안 산 물량만 1조 5712억 원에 달합니다. 투자처를 찾지 못한 글로벌 유동성이 아시아 이머징 마켓으로 유입되고 있다는 분석인데요. 블룸버그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자는 아시아 증시 중 시가총액이 비슷한 한국, 대만, 인도로 지난 12월 이후부터 계속해서 순매수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한국 증시에 대해선 비관 1색이었던 외국계 증권사들의 시각도 긍정적으로 변하고 있어 당분간 지금과 같은 외국인 순매수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자, 이제 아무래도 펀드 투자하신 분들은 이렇게 오르는 게 물론 반갑기도 합니다만 고민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일단 좀 팔아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자, 환매를 해야 할지 고민하는 분들께 어떤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네, 코스피 지수가 1200선을 돌파하는 등 연일 거침없는 오름세를 보이자 펀드 투자자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랠리에서 전업종이 골고루 오른 게 아니라 특정 업종이 단기간 급등했다는 점에서 투자들의 고민은 더욱 큰 상황인데요. 외국인의 공격적인 사자를 고려하면 랠리가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으면서 더 기다리라는 조언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그러나 증시 불확실성이 높아 환매를 고려해볼 만한 시점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한 펀드 전문가는 이번 상승장에서 20%를 만회했다고 하면 일부 분할 매도를 한 후 관망하다 다음에 또 환매를 하는 등 차근차근 원금을 회복하는 전략을 짤 필요가 있다며 대다수의 펀드 투자자들이 1700선 이상에서 펀드에 가입했다고 가정할 경우 원금 회복이 안 됐다고 무작정 기다리는 소극적인 자세는 옳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박혜욱 기자로부터 증시 관련 소식을 정리해서 들어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오늘의 뉴스 단신을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가 3실 제1롯데월드 진출을 허용할 전망입니다. 정부는 걸림돌이 되어온 서울공항 활주로 방향을 바꾸는 데 필요한 조치를 공군과 롯데가 협의해 다음 회의에 보고 들어오겠습니다.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로 지난해 11월 재정수지가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기획재정부는 11월 말 관리 대상 수지가 9조 110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삼성이 사장단 협의회 산하에 인사위원회를 상설기구로 설치하고 이달 중 인사를 단행키로 했습니다. 인사위원회는 인사 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기능을 할 예정입니다. 대우 일렉트로닉스 매각 작업이 무산됐습니다. 대우 일렉 채권단은 부동산 매각을 통해 인수대금을 내겠다는 조건을 제시한 미국계 리플우드의 협상 결렬을 공식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잠시 후 이어서 증시 전략센터를 이어가겠습니다.
대한민국 경제부 증권부 기자들이 아침마다 서울경제TV를 보고 있습니다. 매일 20분 투자로 미 증시 흐름을 한눈에 블룸버그 파이널 워드, 30분 시청으로 아시아 경제까지 한꺼번에 블룸버그 아시아 비즈니스 투나잇, 한글 자막과 함께 방송되는 블룸버그의 또 다른 프로그램들, 주말 인터뷰 프로그램 나이트 토크, 성공한 모험 기업인을 다룬 블룸버그 벤처, 음악과 영화 순수 미술에서 세계 최고급 레스토랑까지 고품격 문화예술을 소개하는 매거진 프로그램 블룸버그 뮤직, 세계 정재계 거물들의 향배를 통해 글로벌 마켓을 예측하는 블룸버그 폴리티컬 캐피털, 블룸버그의 간판스타 버나드 로가 각국 기업과 정부 각계각층 인물 인터뷰를 통해 경제를 진단하는 블룸버그 보이스, 국내 최초 3시간 내 번역 자막 처리 블룸버그 TV, 국내 극점 채널 서울경제TV에서 이 모든 것을 경험하십시오. 블룸버그. 블룸버그 TV, 국내 독점 채널 서울경제TV. 네, 증시전략센터를 이어가겠습니다. 굿모닝 신한증권의 장규섬 지점장, 그리고 메리츠증권의 문영석 대리 두 분의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장규성 지점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가 종가 기준으로 드디어 1200선에 안착하는 그런 쾌거를 이뤘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기분 좋으셨을 텐데 오늘 장정리도 예. 한번 해주시죠. 드디어 1200을 돌파를 했습니다. 예. 오늘 지수 먼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1200선을 돌파를 했습니다. 33포인트가 상승해서 1228포인트로 마감을 하였고요. 코스닥은 7포인트가 상승을 해서 356포인트로 마감을 하였습니다.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을 보면은 개인들이 연일 순매도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5,800억을 순매도를 하였고요. 기관이 140억 매도, 외국인이 오늘 5,600억 순매수를 하면서 오늘 지수를 1,200 이상으로 종가를 마쳤습니다. 환율은 네. 지수가 종합주가 지수가 상승을 하면서 20원이 하락한 1,292원으로 마감을 하였습니다. 네. 자, 오늘 환율도 1200원대로 다시 내려갔다는 것도 무척이나 좀 긍정적인 요인으로 분석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장의 업종별 특징, 또 특징적인 움직임을 보인 그런 기업들이 적지 않았을 텐데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장의 순갑은 뭐니 뭐니 해도 외국인들의 순매수였습니다. 그렇죠.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순매수 강도를 높여가고 있다가 오늘은 5천억 원 이상의 순매수를 보였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종합주가지수가 2.8% 상승을 하였는데요. 그중에서도 종합주가지수 상승분 이상을 아웃퍼포먼 종목이 눈에 띄었는데요. 철강업종이 5%, 운수장비업종이 5%, 전기전자가 4%, 건설업종이 5%대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업종별로 종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철강업종 중에서는 휴스틸과 문배철강 등이 상한가를 보였고요. 운수장비 업종 중에서는 현대차가 8%, 기아차가 5%, 대우조선이 7%대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전기전자 업종 중에서는 삼성전자가 5%대 상승을 하면서 오늘 50만 원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리고 건설 업종 중에서는 구조조정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그러한 기대와 녹색 뉴딜 사업 수혜 전망으로 중소형 건설주들이 대거 상한가에 들어갔습니다. 남광토건, 풍림산업, 삼부토건, 서강건설, 벽상건설 등이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건설주 중에서 오늘 대형 건설주 중에서 상한가가 들어간 종목이 대우건설이었는데요. 네. 대우건설은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유동성을 예정대로 확보를 할 것이라는 그런 기대, 즉 금호생명 사옥을 2,400억에 매각을 하기로 하였고요. 그다음에 대한통운을 유상감자를 통해서 금호아시아나그룹이 1조 6천억 정도를 확보할 걸로 예상이 되면서 대우조선이 오늘 대우건설이 오늘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오늘 장은 외국인들이 5천억 이상 순매수를 하면서 대형주들이 상승을 하였는데요.
포스코가 5%, 그리고 현대중공업, 삼성전자가 5%대 상승세를 보이고 현대차가 8%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은 우리 한국 시장의 대표적인 블루칩들을 쓸어 담듯이 대표적인 종목들을 이렇게 매수를 하였는데요. 외국인들은 어떤 업종이나 종목에 대해서 이렇게 매수를 했다기보다는 우리 한국 시장 주식 전체에 대해서 매수를 하는 그런 모양을 보였습니다. 네. 사실 외국인들 입장에서 보면 이제 상당히 환금성도 좋은 시장이고 상대적으로 좀 이게 좀 투자하기가 상당히 좋아 보이는 그런 시장으로 우리 시장이 보이나 봅니다. 다행이죠. 뭐 많이들 사주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동안 너무 많이 팔았죠. 예, 예. 꾸준히 좀 그 매수세를 이어가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문영석 대리님께도 여쭤보겠습니다. 이번 주 들어서 이제 국내 증시가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제 주 중반을 넘어서 이제 주 후반으로 가는데 내일 장의 흐름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예, 요즘 우리나라 증시가 계속 좋고 있습니다. 예. 미국 시장이 어제 역시 지표 부진이라는 압제에도 불구하고 네. 오바마 차기 정부의 새로운 부양책에 대한 기대로 전이 조정에서 벗어난 강세로 마감되었다는 소식과 6일째 이어지고 있는 외국인의 매수세에 힘입어 국내 시장은 어제의 상승세를 이어 강한 상승으로 마감하였습니다. 네. 현재 우리 증시는 수급 여건이 정말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작년에 주식을 대거 매도했던 외인들이 현물과 선물을 동시에 적극적인 매수세를 유입시키고 있습니다. 네. 다만 내일 옵션 만기와 금요일 금통위에서의 금리 결정 문제와 더불어 미국의 실업률 동향이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어 단기 속도 조절은 필요한 시기라고 보여집니다. 네. 물론 옵션 만기와 관련해서는 오늘도 프로그램 매도가 2천억 가까이 출회되며 상당 부분 먼저 청산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예상보다는 큰 영향을 줄 것으로는 생각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구조조정이라는 악재에도 건설주와 조선주, 은행주가 지수 상승을 이끌며 악재에는 둔감하고 호재에는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으므로 기술적으로는 코스피 차트가 121 이평선이 위치하고 있는 1300포인트까지도 추가적으로는 상승이 가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현재 시장을 이끌며 급등하고 있는 조선주와 은행주의 추격 매수는 위험하며 상승 시에는 분할 매도 관점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옵션 만기일은 내일은 소외받았던 중소형 우량주가 순환 흐름에서 강세로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관심을 가져볼 만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차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은 코스피 일봉 차트입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12월 24일이 이날인데요. 이날은 60일 이평선을 지키면서 마감을 하였고 그 다음 거래일에 60일 이평선을 잠깐 깼지만 20일 이평선은 지지를 하면서 끝났었습니다. 그리고 잠깐 그 다음날 시가를 깨면서 20일 이평선을 깨면서 시가가 시작하였지만은 네. 밑꼬리를 달면서 한마디로 해머형이 나왔습니다. 캔들 해머. 차트가 해머형이 나왔다는 것은 예. 강한 다시 한 번 더 상승에 대한 그런 기운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예. 그 다음 거래일에 다시 그러니까 자세히 보니까 진짜 해머처럼 생겼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 예. 상승일에는 다시 한 번 더 상승을 하려고 했지만 어제 그 전 거래일 1050포인트 위에 그리고 1100포인트 아래에서 산 사람들이 다시 한 번 매도를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도치형을 보여줬었고 그다음부터는 다시 미국이 좋아짐으로 해가지고 거래량이 늘면서 이렇게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저번에 말씀드렸던 이 모양은 지금 상승 확장형인데요. 네. 상승 확장형은 현재 올라가고 있지만 현재는 지금 5일 이평선과 20일 이평선, 60일 이평선이 지금 상당히 이격도가 많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추가적인 추격 매수는 가격적이면 자제하시는 것이 좋고 조금씩 분할 매도를 해 나가시는 게 옳은 전략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차트를 보면서 이제 그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수많은 그 투자자들의 심리 같은 것도 유추해서 살짝 읽어볼 수 있는 그런 면도 있는데 지금 상세한 설명을 통해서 지금 비록 상승 국면에 놓이긴 합니다만 여러 가지 경기 여건도 그렇게 녹록치 않은 상황이 상당 기간은 지속될 가능성이 크고요. 지금 단기간으로 이렇게 상승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분위기에 함께 편승해서 올라가는 데는 분명히 한계가 있을 것이니만큼 좀 더 좀 보수적인 자세를 견지하고 그동안 소외되었던 또 순환매 가능성
가능성을 염두에 둔 중소형 우량주에 대한 그런 관심을 좀 더 기울여보라는 그런 주문으로 받아들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분의 오늘 장 분석과 내일 장에 대한 전망도 상세히 들어봤는데요. 자, 기업에 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지요. 자, 우리 장규성 지점장님께서는 어떤 기업들이 눈에 띄시던가요? 예, 최근에 장을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면은 외국인들이 은행주를 매수를 하면서 은행주는 사실상 연중 저점 근처에 있던 그런 가격대에서 외국인들이 이러한 종목에 주목을 하면서 은행과 자동차주에 대해서 매수를 집중하면서 3천억 이상의 순매수를 보였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업종 대표주 포스코, 삼성전자, 현대차 이런 데 대해서 매수를 하면서 건설주, 은행주, 전기전자주, 조선주에 대해서 순환매가 일단락 됐다고 이렇게 보여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관심을 가지는 종목은 신한지주, 현대제철, 그다음에 LG전자, LG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최근에 LG그룹이 상당히 2008년에 영업을 잘했다. 그룹주 네. 중에서. 그래서 LG그룹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주식회사 LG가 그 지주회사인데요. 오늘은 네. 주 LG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요즘 들어서 뭐 휴대폰 판매 호조는 물론이고 이제 디스플레이 가격도 바닥을 찍었다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단기적으로 LG 디스플레이 가격도 상당히 탄력 있게 움직였었는데 그 모든 회사를 아우르고 있는 지주회사 LG에 관한 설명을 청해 듣겠습니다. 예. LG는 최근 부채 비율이 7.3%에 불과하고 차입금 의존도도 2%에 불과해서 거의 부채 비율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신용등급은 AA-로 향후 유동성 관련된 위험이 매우 낮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LG그룹은 내실 경영을 하면서 대규모 인수합병을 자제한 그런 결과로 사업 확장도 자체 조달 현금으로 그동안에 충당을 해왔습니다. 네. 그래서 보유 현금이 많기 때문에 최근과 같은 그런 유동성 위기장을 잘 극복해 나갈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LG그룹은 10대 그룹 중 최대 순이익 증가율이 가장 높은 그런 그룹입니다. 그래서 LG그룹이 2008년도에 영업을 굉장히 잘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각 회사가 사업을 잘하면은 그 이익을 지주회사에 다시 돌려주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LG그룹을 산다는 의미에서 이 LG그룹 주 LG를 추천드리고요. 네. 두 번째 포인트는 잘 분산된 포트폴리오입니다. LG전자를 비롯해서 LG화학, LG텔레콤, LG생활건강, 그다음에 LG생명과학 등 각 계열 회사들의 실적이 타 지주회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그리고 주요 자회사의 산업별 투자 의견이 대부분 매수 의견입니다. 그래서 잘 분산된 포트폴리오에 주목을 하고요. 세 번째로는 지주회사의 할인율이 축소될 걸로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2008년 12월 지주회사 주 LG의 할인율이 50%에 이르러서 할인율을 측정하기 시작한 2004년 이후에 최대 수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주회사의 향후 주가가 올라간다 그러면은 계열 회사의 주가가 올라갈 것이고 지주회사의 할인율이 축소될 것으로 전망되어서 주 LG에 대해서 매수 관점에서 접근을 하고자 합니다. 네. 매수 가격대는 지금 LG의 그 가격을 보면은 60일 이동 평균선을 살짝 돌파를 한 그런 가격대입니다. 그래서 62평선을 돌파를 한 그런 상황에서 살짝 되돌림이 있을 걸로 예상을 합니다. 지수 자체가. 그래서 4만 5천 원이 62평선에 위치한 그런 가격대인데요. 4만 5천 원에 매수를 추천드리고요. 목표가는 200일 이평선이 위치한 6만 원까지 욕심을 한번 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4만 원을 제시를 합니다. 네. 자, 이렇게 그 LG그룹 전체를 이제 아우르는 그 지주회사죠. LG에 관한 설명과 또 향후 전망, 그리고 가격대에 대한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200일 이평선이 위치해 있는 목표가 6만원, 그리고 손절가는 10%가 빠질 경우는 4만원 선에서 손절을 하라는 그런 주문도 곁들여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연초 들어서 아무래도 외국인들이 상당히 많은 그 순매수도 보여주면서 우리 장의 어떤 상승을 견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기관들도 함께 합심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일단은 반가운 그런 추세이면은 분명한데요. 그렇습니다. 자, 이런 그 연초 랠리가 그 연중 내내 뭐 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건 이제 기대하기 힘들 것 같고 네. 그래도 또 향후 장의 전망을 좀 긍정적으로 보게 하는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앞으로 장을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예, 시장이 지금 외국인들이 매수가 촉발이 되면서 지수가 연말 그리고 연초에 들어서 1200선을 돌파하는 그런 화랑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외국인들이 최근에 주식을 왜 매수를 하는가 하는 그 의문을 가질 수가 있는데요. 외국인들이 그동안에 서프라임 위기로 인해 가지고서는 자기네 나라 외국인 투자자들이 보통 미국이나 서구권에 이게 집중돼 있는데 그 나라에서 자기네 나라 회사에 유동성이 필요한 그런 상황에서 한국에는 주식을 갖다 팔면은 그걸 받아주는 그런 기관 투자가나 개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주식을 과도하게 매도했다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이 과도하게 매도한 그걸 정상화시키는 그런 과정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원화 기준으로도 우리 시장이 지금 40% 이상 폭락을 했지만은 이걸 달러는 상대적으로 900원대에서 1300원까지 50% 이상 상승한 그런 과정이라서 달러 지수로 환산하면 굉장히 저평가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환율이 향후에 안정될 것으로 생각이 돼서 환차손의 우려가 줄고 오히려 환차익에 그런 기대를 갖게 되었다는 점, 글로벌 금리 인하로 유동성이 풍부해진 점, 이런 점에 외국인들 매수를 촉발하고 있습니다만 지수가 1200선대를 돌파를 하는 그런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는 아까 문 대리님 말씀하셨지만은 분할 매도로 현금을 확보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할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향후보다도 오래 들고 가는 긴 호흡의 투자보다는 그래도 이익이 날 때 조금씩 이익을 실현해서 그래도 좀 현금을 갖고 있는 것들이 보다도 나중에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점에서도 장점이 있다. 이렇게 또 이해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외국인들 그 순매수 순매도 추이를 보면은 2008년 1월부터 11월까지 매월 거의 외국인들은 순매도로 대응을 하다가 12월 달부터 간헐적으로 3, 4일간 이렇게 순매수를 하고 또 매도를 하고 하는 그런 게릴라적인 매수 매도를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번 장에 6일째 순매수를 하고 있는데 이게 계속 되면은 그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하지만은 6일 그다음에 계속해서 예. 7일, 8일 순매수하기에는 여러 가지 경제 지표상의 발표가 됐을 때 이게 충격이 네.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1200선 이상선에서는 네. 현금화를 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예. 뭐 이어지면 좋겠습니다만 치고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치고 빠지는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장규성 지점장 문현석 대리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센 시장 분석을 이어가겠습니다. 대한민국 경제부 증권부 기자들이 아침마다 서울경제TV를 보고 있습니다. 매일 20분 투자로 미 증시 흐름을 한눈에 블룸버그 파이널 워드 30분 시청으로 아시아 경제까지 한꺼번에 블룸버그 아시아 비즈니스 투나잇 한글 자막과 함께 방송되는 블룸버그의 또 다른 프로그램들 주말 인터뷰 프로그램 나이트 토크 성공한 모험 기업인을 다룬 블룸버그 벤처 음악과 영화 순수 미술에서 세계 최고급 레스토랑까지 고품격 문화예술을 소개하는 매거진 프로그램 블룸버그 뮤직 세계 정재계 거물들의 향배를 통해 글로벌 마켓을 예측하는 블룸버그 폴리티컬 캐피털 블룸버그의 간판 스타 버나드 로가 각국 기업과 정부, 각계각층 인물 인터뷰를 통해 경제를 진단하는 블룸버그 보이스. 국내 최초 3시간 내 번역 자막 처리. 블룸버그 TV 국내 극점 채널 서울경제TV에서 이 모든 것을 경험하십시오. 나에게 맞는 재테크 방법을 찾고 계십니까? 재테크 매거진 이것이 돈이다에 시선 고정하십시오. 서울경제신문 경제전문기자가 전하는 생생한 재테크 정보 뉴스인 뉴스 재테크 궁금증을 풀어보는 Q&A 시간 요일별로 특화된 코너를 마련해 깊이 있는 재테크 정보를 제공합니다. 알짜 부동산 매물 소개 코너 투자 승부처 현장을 가다 예비 창업자를 위한 빌라잡이 창업 돈이 보인다 실제 사례를 통해 재무설계의 기본을 보여주는 헬로우 머니코치 떠오르는 신흥 투자처, 미술품 투자를 소개하는 미술 재테크. 대한민국 대표 재테크 프로그램, 재테크 매거진 이것이 돈이다와 만나십시오. 서울경제TV에서만 보실 수 있습니다. 블룸버그 TV, 국내 독점 채널, 서울경제TV.
네, 계속해서 센 시장 분석 시간을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메리츠증권 투자 전략팀의 심재엽 팀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연초 효과는 물론이고 경기 부양책들이 잇따라 발표되면서 우리 증시가 상당히 강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월 증시 전망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많이들 나오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1월 증시 전망을 강하게 보시는 그런 이유부터 먼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우선 연말서부터 이제 연초까지 넘어온 사이에서 지수의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유동성 확대 효과가 이제 좀 가시화될 수가 있고요. 금일도 이제 가장 좀 크게 좀 주목할 부분이 바로 정책 효과. 가 좀 상당히 좀 부각이 되면서 중국 증시 역시도 상승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이제 정부 정책 효과가 앞으로 좀 더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현재 구간에서 본다면 물론 펀더멘탈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경제 부분이 회생할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보기엔 좀 힘듭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유동성에 대한 확대 효과와 그리고 증시가 이제 저평가 구간에서 이제 살 수 있는 그런 투자 리스크가 좀 사라지는 그런 구간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1월 증시 자체 이제 상승세는 좀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고요. 저희가 이와 같은 이제 전망을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될 수 있는 것은 다음 그래프를 보시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가장 큰 것은 바로 배당 할인 모형을 이용해서 미래에 받을 수 있는 그런 가치를 갖다 현재 가치를 좀 이연해 왔을 때 현재 구간에서 장기적인 스탠스로 본다면 한국에 대한 투자 메리트가 가장 크게 좀 확대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요. 가장 이 그래프가 하단까지가 왔을 때 상승할 수 있는 매력도가 가장 높아지는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과거 시점으로 본다면 IMF와 그리고 IT 버블 당시인 2000년대 그리고 이번 이제 2008년도 이후서부터 2009년으로 넘어가는 사이에서 가장 하단까지 내려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이제 반등할 수 있는 영역으로 넘어갈 수가 있는데 현재 이제 좀 예상하는 것으로서는 가장 좀 강한 반등세가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고요. 다음 그래프는 이제 리스크를 갖다 관련해서 투자 메리트를 갖다 찾아보는 그런 그래프라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한국의 내재 리스크 프리미엄이라는 그래프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한다면 투자를 했을 때 얼마나 리스크를 갖다 감당해야 되느냐. 리스크 감당이 크다면 투자 메리트가 낮아질 수밖에 없는데요. 여기서 보신다면 코스피 그래프는 이제 영역이 좀 회색 라인으로 되어 있는 영역이라고 볼 수 있고 빨간색 라인으로 된 것이 한국의 내재 리스크 프리미엄 라인인데 축이 거꾸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리스크가 줄어든다는 얘기인데요. 지난 2008년 11월 달에 한국의 내재 리스크 프리미엄은 8%였습니다. 하지만 연말서부터 이제 1월로 넘어가는 시점에서 6%까지 급격하게 감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이라든가 아니면 투자자들 입장에서 현재 구간의 매수 여력이 좀 더 확대될 수 있는 구간이라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아무래도 또 리스크 요인도 물론 그 못지않게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리스크 요인은 어떤 것들을 꼽으시겠습니까? 예, 아무래도 가장 큰 것은 경기와 관련해 가지고 제조업체들의 부실 리스크가 좀 나올 수가 있는데요. 네. 이와 같은 부실 리스크를 갖다 책정할 수가 있는 것이 가장 큰 재고입니다. 재고가 이제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많이 쌓일 수밖에 없고 이와 같은 재고의 증가는 향후에 제조업체의 생산성이라든가 효율성을 갖다 급격하게 하락시킬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래프를 보시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저희가 이제 주목하는 것은 재고와 출하에 관련된 그래프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출하 같은 경우는 이제 하단인데 전년 동기 대비로 봤을 때 출하 재고 같은 출하에 대한 증가율 같은 경우 굉장히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왼쪽으로 지금 많이 기울어져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재고 같은 경우에는 Y축, 즉 상단에 있는 축을 갖다 보시면 되는데 재고 같은 경우는 급격하게 상승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상황에서 어느 쪽으로 이제 방향성을 틀 수가 있느냐가 중요한데요. 현재 상황으로 본다면 재고는 이제 대기업들 위주로 이제 출하라든가 아니면 가동률을 급격하게 감소시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하락할 가능성이 있고 출하 같은 경우에는 현재 상태로 본다면 감소세가 좀 급격하게 나올 수는 있지만 점차적으로 완화될 수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래프를 보시면요. 이 그래프는 이제 한국의 대기업들의 재고 지수와 그리고 중소기업들의 재고 지수를 갖다 나타내는 그래프인데 가장 중요하게 볼 수 있는 것은 가장 상단에 있는 그래프입니다. 이 그래프는 대기업들의 재고 지수를 갖다 나타내는 그래프인데요.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 재고 지수가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하지만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 가동률을 급격히 하락시키면서 재고 지수가 둔화되고 있는 양상이기 때문에 물론 2008년 4분기라든가 2009년 1분기에 펀더멘탈이라든가 기업들의 실적 굉장히 안 좋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으로 좀 어느 정도 잘 유지만 한다면은 예상보다 이러한 리스크가 확대될 가능성은 좀 낮아질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연초 들어서 이제 우리 증시가 상승을 하는 것은 이제 오늘까지도 물론 이어지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순매수세 유입이 상당히 큰 힘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는 게 아, 이 외국인들이 왜 자꾸 우리 주식을 이렇게 사주는 거야 하는 거하고 그럼 언제까지 그 사주려고 그러는 거야? 이게 두 가지가 궁금한 것 같습니다. 예. 왜 이렇게 그 사는지 그 이유 또 전망 좀 함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우선 외국인들이 사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게 앞서 말씀드렸듯이 내재 리스크 프리미엄, 그 투자를 했을 때 리스크가 그만큼 감소를 했기 때문에 투자한 다음에 수익률을 갖다 거둘 수 있는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네. 따라서 외국인의 투자자들이 이제는 한국 증시를 갖다 바라볼 수가 있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이제 중요한 것은 그동안 신용 스프레드를 갖다 많이 봤습니다. 이 신용 스프레드라는 것은 장기채에 관련된 금리와 그리고 단기채에 관련된 금리가 어느 정도 그 갭이 형성되어 있는지를 갖다 보는 그래프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스프레드가 확대되면 단기채에 관련된 금리가 워낙에 높다. 즉 시장의 유동성이 풀리더라도 이자를 갖다 감당해야 하는 부담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유동성에 관련된 리스크가 시장에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이와 같은 스프레드가 상당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은행이라든가 아니면 국내 제조업체들이 향후에 펀더멘털이 좋아질 가능성이 있고 잠재적인 리스크를 갖다 잘 넘어갈 수 있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기 때문에 외국인 입장에서 매수로 전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들을 수 있는 것은 한국의 CDS주인데 지난 2000 연말을 갖다 기점으로 해서 상당히 좀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글로벌 입장에서 본다면 증시 자체가 좀 이제는 투자할 수 있는 메리트가 될 수가 있고요. 한 가지 더 추가로 한다면은 이제 내일 이제 한국은행에서 금리 인하 단행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금리를 갖다 인하했을 때 향후에 이제 채권에 대한 수익률은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채권 가격과 금리는 역의관계가 있기 때문에 향후에 한국은행에 추가적으로 금리를 인하하기에는 약간의 제한적인 폭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장의 유동자금이 향후에 이제 몰릴 수 있는 부분은 채권보다는 주식에 대한 메리트가 커질 수 있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 같은 네 가지 상황 때문에 매수를 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현재 상황이라면 외국인은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진행을 할 것이냐 이 매수세를 진행할 수 있는 기간에 대해서 많이 궁금증을 갖고 계신데요. 네. 저희들이 이제 갖고 있는 모델로서 이제 측정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지역에서 얼마나 이머징 마켓의 투자 메리트가 커졌는지 현재 상황으로는 2007년도에 그 메리트 수준까지 이머징 마켓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이제 한국이 있는데요. 한국에 대한 투자 메리트는 전 세계 이머징 국가보다는 좀 낮습니다. 그렇더라도 선진국보다는 어느 정도 비슷하거나 아니면 높기 때문에 외국인의 매수세는 2009년에 상당히 좀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리를 간단하게 쉽게 하면 이제 외국인들이 사는 이유는 투자했을 때 잃을 확률보다는 벌 확률이 더 커서 투자를 한다라고 그냥 쉽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앞으로도 좀 이런 매수세가 좀 꾸준히 이어져서 우리 증시 상승에 좀 큰 힘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메리츠 증권 투자 전략팀의 심재엽 팀장님의 조언을 청해서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투자자 여러분 오늘 하루 무척이나 기분 좋으셨을 것 같습니다. 1200선 돌파는 물론이고 상당히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여유있게 1200선대에 안착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환율도 1300원대 아래로 내려가면서 1200원대 후반이긴 합니다만 조금씩 안정감을 되찾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우리 증시나 우리 경제 전반에 부는 훈풍의 바람이 무척이나 추운 겨울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자, 투자 심리가 더욱더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까요. 어려운 시기이긴 합니다만 모두들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